카리의 단점이라고 하면 원래 기동성이었는데 이제 네. 그 칼리스타가 궁극기를 활용해가지고 그 기동성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탈의 약점이라고 하면 궁극기를 캐스팅하고 있을 때 이제 궁극기 버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죽게 되면 탈의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커버해주기 위한 보디오 중 하나입니다. 바텀 쪽을 보면서 자 자르반 갱킹 아주 깔끔한 빠졌고요. 클래시 아주 깔끔한 갱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르반 가기 좋은데 역객 살아가지 못합니다. 네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기서 미드에서 솔로킬이 난 건가요? 솔킬 소라카 어머니 다른 딜러들이 골드를 못 가져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소라카 물렸죠? 이어진 자르반 정렬비원 이퀄라이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소라카 무기긴 한데요. 소라카 생성력이 괜찮긴 한데 기창 그 계속 막기만 하거든요. 기창 죽습니다. 저런 저 소라카를 잡는 과정에서 방금 칼리스타가 죽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반격이 일단은 있거든요. 왜냐면 스킬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니코의 공이 전면으로 소라카를 노리고 있었구나. 아 니콜라이저 소라카 에바시아 약간 처음에 소라카를 노리는 듯 했으나 애쉬를 먼저 녹여버렸어요. 그거가 텔레포트로 복귀를 하면서 미드 타워가 거의 잡히지 않았고요. 두 번째 타워까지 이어서 트런들까지 죽는 트런들까지 이거는 타격이 좀 크죠. 2차 타워가 밀려버립니다. 이게 어쩌다가 트런들이 물렸죠? 체크를 못했는데요. 자 2차 타워 그리고 갑자기 추가적으로 갱플랭크에 죽게 되는 이거 몰아붙이는데요. 혼자 들어가서 스틸하고 이런 게 쉽지만 않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일단 버스트 들어가죠. 먼저 버스트 들어가는데 오거든요. 럼블이 이거 이퀄라이저 깔아버리고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대박이죠. 자 트럼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용을 계속 칩니까? 용도 내주고 목숨도 내주고 자 피토로가 딜링을 잘 들어가긴 했는데 타리쿵 한편 뒤에 자 타리쿵 상태표에서 한번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과연 포커싱이 나뉘었거든요. 갱플랭크가 둘 다 이기실까요? 캐리합니까? 오 나머지 빅토로 와서 나머지 딜러 다 잡은 모습입니다. 봐주고 있는 상황 이거 시야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상상게임 싸우고 싶을 텐데요. 자 밀어내는 선택 굉장히 럼블 이퀄 조금 깔끔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이 그렇죠. 이니시 정도는 가능했고 타릭 자르반이 자 타릭쿵이 걸렸거든요. 잠깐 지연된 사이 니코가 니코가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딜링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소라카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거 전투 유지가 지금 힘든 상황 굉장히 힘들어요. 자 타리까지 집어던지면서 지금 자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애쉬까지 이렇게 근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럼블이 이제 탑병에서 이니시 그냥 들어가 버리고요. 럼블이 어디서 튀어나왔죠? 자 너무 잘 깔렸고 자 뽑아 자 근데 반격이 거셉니다. 빅플랭크의 실피 데미지가 3명, 실피 3명 예상하지 않아요. 빅토르 이야 레이저로 일단은 한 명씩 주고받았는데 지금 에너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상팀 이게 빠르게 푸시해두고서 갱플랭크가 탑을 라인 자 니코 와 궁 안 맞았어요. 오히려 깔끔한 가격도 같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역전각을 보는 건 이거는 여기서 애쉬가 물리나요? 순식간에 소라카까지 소라카가 전멸이 없는데요. 네 확실히 자 소라카 일단 살아는 갑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승부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리 텔포를 타네요. 이게 럼블이 텔포를 타기 전에 애쉬가 이니시를 먼저 걸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네 럼블이 뭐 그런 타이밍 주지 않고 빠르게 왔습니다. 자 드래곤도 먼저 쳤는데 물렸죠. 갱플이 물렸고 갱플 괜찮나요 이거? 자 일단 앞라인이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드래곤을 치는 건가요? 한타를 하는 건가요? 자 초시계로 시간 끌고 자르반이 이거 한타를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니코가 지금 약간 니코가 분신을 써가지고 오히려 아껴놨던 궁이 들어오고요. 탈이 던지고 한타 이게... 뽕뽕뽕 할 수 있을까? 자, 이거 모든 딜러가 잡힌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트런으로 진짜 좋기는 네. 호라카가 나홀로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자르반 기창 드래곤도 지금 획득을 못했고요. 어디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도 사실 나는 빡빡이다. 네. 빡빡이 없었네요. 네.
어 그냥 아닌가요? 끝내나요? 그냥 끝내나요? 쌍둥이 미나요? 지금 한 10초가량 남았는데 10초 이거 소라카 혼자 버틸 수 있습니까? 갱플이 나오긴 하는데 네, 갱플이 나오긴 하는데 미니언 몰려오고요. 자 갱플 계속 넥서스 점사! 점사! 아 그저 끝난 넥서스만 것입니다. 때리면서 자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자 상상도 못한 정체 팀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감자 선수가 어쨌든 일단 쓰레쉬로 좋은 모습. 아 다시 한번 쓰레쉬를 픽한 모습입니다. 아 약간 좀 공격적으로 계속 네. 막아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텀으로 갑니까? 그대로 바텀 갱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벅 너네 너무 밀고 있잖아. 선 넘었네. 자 선 넘었네. 자 바로 그냥 아... 자 이거 밑에 위험한데요. 아직 기둥이 있거든요. 아 근데 기둥의 위치가 좀,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죠. 이거 오히려 이거 살아갑니까? 아 살아가거든요. 자크는 편안하게 그냥 불러 먹고 있고 자 아 이게 어 자 아... 파티온 갑자기 넘어왔고요. 쓰레쉬 자 쓰레쉬 잘 좋았어요. 견뎠죠 이거? 쓰레쉬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아 쓰레쉬가 시작하기 전에 아칼리가 조금 불리한 상성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라인전은 거의 준수합니다 지금. 불리한 상성을 이라고 하기는 현재 CS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네. 아칼리가 스킬로 자, 넘어... 교전 일어났고요. 텔레포트로 넘어오긴 하는데 자, 아칼리 장막! 카시오페아! 여기서 판티어의... 먼저 죽고요. 펀치점을 제... 자, 미드라이너를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쓰레쉬의 모습이? 자, 쓰레쉬 갑자기! 쓰레쉬! 쓰레쉬! 와, 대단합니다. 와, 야... 이거는 대처를 너무 바텀의 백업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방금 좀 볼만한 것이 아칼리가 벽을 넘으려 못 넘었어요. 네. 벽을 못 넘어 어쩌지 전멸을 넘었는데. 근데 벽을 못 넘은 시점에서 한번 그냥 포기해서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크네요. 이 락스플럼이 이 게임을 이기려면 사실 판테온 자체가 좀 유통량이 확 와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테온이 망할 때 시점에 아펠리우스가 다 커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가장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 그전 트런들이 먼저 열었고요. 이건 좀 안 좋은데요? 쓰레쉬가 잘 끌어... 아! 바드공! 자 바드공! 트런들인데 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시오페 내려오고 있어요. 카시오페가 있는데 이거 잘 넘어갔죠? 럼블 공수기도 잘 들어갔고요. 트런들이 먼저 넘어갔어요. 먼저 싸움을 열었는데 자크가 패시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비벼주나요? 이 교전 설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못 주지. 그래도 3룡 타이밍까지는 본인들이 살이고서 그 이후로 다 싸우는 설계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자 먼저 치고 있는데 자카 들어가죠. 이시 해주고 사용수고 약간 빗나간 사이에 아칼리가 뒷라인 찔렀습니다. 아칼리가 뒷라인 찔러서 자 미스포츠 먼저 녹여내고 자 딜할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되면 초식에 씁니다만 이거는 지수 소녀의 뒷각이 너무 좋았는데요. 자 바문으로 계속해서 밀어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크가 이니시팅이 자 먼저 이니시를 걸었는데요. 미스포츠 궁 잘 들어갔죠? 토끼 자체 잘 들어갔는데 자 바드까지는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칼리가 이게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아칼리 날뛰고 있어요. 아칼리 더블킬 자 럼블 빠지죠. 럼블 빠지고 트리플킬 추가적으로 아칼리가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 판테온이 카시오페 노리는데 그래도 이기는 카시오페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카시가 자 살아가고요.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초식에 후 살아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끝났죠 이거.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럼블하고 카시오페아밖에 없는데요. 이거 망할 수 있을까요? 바로운이 아직 건재하거든요. 아펠리스 살 수 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싸움을 건게 맞았을까요? 럼블이 막아주고 카시오페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카시오페아가 저기 이제 귀환 타고 있어요. 집에 가지 마. 우리가 3승으로 결승 간다. GG.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승기를 한번 딱 잡아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방패에 구멍이 난 순간부터는 그냥 물이 줄줄 샜습니다. 성장 위주의 플레이. 네 오히려 유미를 꺼내면서 이러면 이제 포킹 바로 쓰네요. 네 이제 이제 서로 무난한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르바이 지금 2렙 갱킬 노린 것 같죠 바텀에서? 네 아무래도 지금 자 이거 오히려 CS 태우려고 레오나가 거세게 자르반 2렙 갱킹 정화가 자 들어가고 자 앨리스도 바로 껍 백업 두꺼비 먹다가 그냥 달려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싸 그냥 싸워보나요 그냥 가나요? 이러면은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바텀 CS 이거 자 일단 손실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슬금슬금 왜냐면 아까 전에 앨리스 피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탑 주도권을 활용해서 같이 오고 있는데요. 강타 자 강타 아 이거 일단 앨리스가
다행히도 막았는데? 먹은 모습에는 이 싸움도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전멸을 어? 전멸을 화를 때 나겠다. 아, 다행이네요. 아슬아슬했습니다. 한갈 부리는 일단 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엘리 바텀 주도권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네. 보이는. 어 여기서 이때 앨리스의 깜짝 캠핑인데요? 앨리스 캠핑? 전멸이 없는 레오나를 노려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혼자서 오히려 물려서 레오나 포커싱 너무 좋았고요. 아 이건 아니죠. 자 이렇게 자르반이 역공 들어오고요. 자 더블킬 만들어냅니다. 텔레포팅 넘어와도 오 4원품까지. 야 이거는 진짜 흐웨이팀이 반격이 너무 좋아. 오히려 바루스까지 잡아가면서 4킬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뭔가를 해보려다가 지금 계속 피크스가 나타나가지고 오 레오나 오, 이럴려고 픽을 했다 의미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죠. 유미가 뭐 레오나의 기가 막힌 20킬 유미가 죽게 될 것 같죠? 유미도 죽을 것 같은데요. 레오나 이퀄 돌고 자 더블킬 최후의 한 발도 필요 없이 그냥 순수가 필투어 피스 오브 메이커로 네 바텀에서 그냥 압살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피겨가는 것이 없죠. 서주 오래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오른 오 레오나 좀 깊은데요. 타워를 일단 밀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또 첫대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른궁이 들어갔는데 아 오히려 자 락스스노우가 근데 오히려 3대1을 이겨버릴 것 같아요. 네 3대1을 지금 바텀라인이 오히려 자르반 커버 자르반 아... 커버 자르반 커버 신드라도 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잡아냈습니다. 신드라가 KT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 2대1 교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네.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이 수명까지 받아가지고 신드라 죽는 모습입니다. 자 신드라까지 아 완벽하게 지금 체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흐에 이게 우리다. 네 약간 그런 걸 보여주겠죠. 자 탑타워 이겨내고 있고요. 자 레오나 혼자 있어 왜 그런데 살아 돌아가고요. 자 오른궁 자 그래도 타워를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자르반까지 살아가는 모습. 다이브 플레이는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딜이 부족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만 지금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약간 몰아붙이죠. 케이틀린 저 멀리서 오른이 궁극기를 딱 오른이 밀어는 아! 내는데 아 이거는 약간 아쉽죠. 오히려 빠졌지 너네 다 빠졌지. 자르반이 들어가서 뒷라인 다 물어버리고요. 케이틀린 프리딜 자 케이틀린 프리딜 아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게임이 끝날 듯 쌍둥이 밀어내고 크웨이가 2승 1패로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GG 이게 좀 지량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네, 네. 아무래도 락스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머 지망을 하는 또 신생팀이다 보니까